내 표소 앞에 빽빽이 들어선 사람들. 내 차례가 오기나 할까 답답하지만 이렇게라도 표를 구하면 다행입니다. 못 구했어요. 여기 알아보긴 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형 차 타고 이제 일단 얘기를 해놨긴 했는데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명절에 고향에 닿는 기찻길에 오르기란 하늘의 별 따기.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별 수 없이 인터넷 웃돈 거래를 찾게 됩니다. 부산 가는 KTX의 정상 운임은 일반 좌석은 5만 원대, 특실은 7, 8만 원 선이지만 일반은 8만 원, 특실은 12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많게는 2배 가까이 웃돈을 얹혀 하루에도 수백 건씩 글이 올라오는데 빠르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표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건강기념 사과사관 다 사가는데 용돈벌이 정도만 하는 거지. 코레일도 싫다는 알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명절 승차권은 1인당 12매로 구입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제한한다거나 뭐 이러고 자꾸 뭔가 저희가 조치를 하면 할수록 저기 안표나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그 어떤 예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표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표 거래가 횡행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온라인 쪽에서 요새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웃돈을 얹어 사는 것도 문제지만 또 거기에 대한 2차 사기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소비자들로서는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명절 때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좀 방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명에게서 돈을 받고 가짜 모바일 티켓을 전송하는 등 사기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안표 시장은 온라인상으로 옮겨왔음에도 단속은 오프라인 현장에만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판매의 경우 거래 현장이 없어 단속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장이나 기차역 등에서의 안표 단속 건수는 200여 건에 달했지만 온라인 안표 거래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인터넷상 안표 거래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그 불법적 안표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할 그 명분이 없어요. 네. 단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상에서도 불법 안표 매매가 되는 경우에 네. 똑같이 그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무너지며 비싼 몸이 된 명절 기차표. 해마다 명절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안표 거래가 올 추석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TBS 오정현입니다.